재판장님, 사건 당일 피고인이 남우성에게 강간을 시도한 정황이 녹음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. 검사, 뭘 제출한다고요? 이봐요, 마검사님. 사실 저희도 증인이 동성애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. 거기다 증인의 애인이 증인과 통화하다 그날 밤 성폭행 정황을 녹음한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. 하지만 피해자가 법정에서 동성애자라는 게 밝혀지는 것을 극도로 우려했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던 겁니다. 근데 앞서 보셨다시피 이미 변호인 측에서 증인의 프라이버시를 다 공개했기 때문에 저희도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. 증거 제출하겠습니다.